안녕하십니까. 솔로교 교주 박지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솔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커플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술 많이 먹었는데 애인 만나서 크림치즈 파스타로 해장할지어다. 솔로! 커플 뒤 엄마가 운동할 때 입고 나갈지어다. 솔로! 커플은 죄요, 커플은 악이요, 커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솔로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반짝 들어보십시오. 이토록 상큼할지어다. 여러분, 커플 세상이 깨지면 온라인 게이머 여섯 명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날지니. 다음은 어둠의 커플길에서 방황하다 솔로로 돌아오신 형제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형제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솔로 돌솔 박수입니다. 형제요, 그 커플일 때 생생한 지옥 체험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작년 이맘때였어요. 여자친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생전 처음으로 산소 호흡기를 껴봤어요. 한 달 만에 껴안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한 달만 더 입원해 있으면 보험금이 따블이 된다며 저에게 다시 산소 호흡기를 입에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목돈이 필요하시다며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외제차 전시장을 박았어요. 보험금은 200 나왔는데 수리비가 2억 나왔어요. 3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차라리 오토바이 안 타고 마음 편한 솔로가 마음 편하고 좋아요. 이게 다 청량이 민정이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솔로의 특권인 것입니다, 형제야.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애인 따위 필요 없는 사람. 다음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남자와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오나미 선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솔로인 모태솔로 오나미입니다. 선녀님, 지난 주말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고래과자에 고래가 몇 개인지 세어봤습니다. 솔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헌팅을 통해서도 커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어떤 말을 들어봤습니까? 시간 있어요. 어떤 말 들어봤습니까?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어떤 말 들어봤습니까? 연락처 좀요. 연락처 좀요. 다 들렸습니다. 성년님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어떤 말을 들어봤습니까? 100원만. 100원만. 또 어떤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로교 교주 박지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솔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요, 여러분들 중에 설마요 커플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친구 집에 놀러가서 큰일 봤는데 물 안 내려갈지어다. 멋지게 한 손으로 후진했는데 뒤에 외제차 박을지어다. 솔로! 커플은 죄요, 커플은 악이요, 커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반짝. 이토록 부티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솔로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었습니까? 분명 친구 커플이 같이 놀아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거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빠져줘야 되나 하면서 계속 살펴했던 눈치밥 짜증나!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커플들 뒤에 서서 가야 되나 옆에 서서 가야 되나 신경 쓰느라 계속 엉켰던 내 스텝 열받아! 둘이 스킨십 할 때마다 일부러 딴 데 쳐다봐줘야 했던 애매한 내 시선 처리 답답해! 회개하라 커플들이여 일어나라 솔로들이여 솔로! 커플 두 쌍이 깨지면 나이트 부킹 후보 4명이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날지니 다음은 어둠의 커플길에서 방황하다 솔로로 돌아오신 형제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형제여! 안녕하세요. 돌아온 솔로 돌솔 박지순입니다. 형제여, 그 커플이었을 때 생생한 지옥 체험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작년 이맘때였어요. 여자친구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아끼고 있던 앞니 두 개를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화로 해결해보겠다고 대화를 시도하시다 사전에도 안 나오는 신조 680개를 배워왔습니다. 이젠 말끝마다 육두문자를 쓰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을 만나러 갔다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시고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십니다. 차라리 마음 편한 솔로가 편한 거 좋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의 특권인 것입니다 형제여.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이따위 필요 없는 사람. 다음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남자와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오나미 성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솔로인 모태솔로 오남입니다. 성녀님, 지난 주말엔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엠보싱 개수했습니다. 아, 솔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커플들끼리는 주차장 같은 으슥한 곳에서 스킨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차장에서 뭘 당해봤습니까? 기스퐁! 기스퐁! 뭘 당해봤습니까? 기스키스! 기스키스 다 들렸습니다. 성녀님은 주차장에서 뭘 당해봤습니까? 아리랑치기! 아리랑치기! 여러분, 오늘의 솔로 사전 우리 단어의 명확한 뜻을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결혼기념일. 성녀님, 솔로들에게 결혼기념일은 어떤 뜻입니까? 2월 30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구상에 없는 날. 안녕하십니까? 솔로교 교주 박지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솔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커플로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반짝 들어보십시오. 어, 여자친구가 귤 까졌는데 귤에서 담배만 날지어다. 솔로! 군대 간 남자친구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제대 후에 바로 또 유학 갈지어다. 솔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솔로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반짝 들어보십시오. 이토록 황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솔로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까? 분명 친구 커플이 같이 놀이동산 가자고 해서 간 거였는데 2인용 놀이기구 탈 때마다 나는 모르는 꼬마랑 타야 했던 그 서러움. 창피해! 귀신의 집 들어가서 둘이 무섭다고 끌어안을 때 나는 모르는 귀신이랑 끌어안아야 했던 그 서러움. 다 무서워! 걔네들 다 꼴보기 싫어서 혼자 사파리 갔는데 짝짓기하고 있던 호랑이 커플. 열받아! 회개하라 커플들이여 일어나라 솔로들이여. 솔로! 커플 10만 쌍이 깨지면
개콘 본방 시청률 40% 찍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지니. 다음은 어둠의 커플길에서 방황하다 솔로로 돌아오신 우리 형제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형제여. 안녕하세요. 돌아온 솔로 솔솔 갑순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나 이렇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009년 3월 7일 여자친구 미숙이의 큰언니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축의금 통이 없어졌어요. 축의금은 1200만 원 정도였는데 미숙이네 가족은 3800만 원이라고 우겼고, 30년간 청렴 결백한 미숙이네 아버지는 처음으로 예식장에서 저에게 날라차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오똑하던 제 코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축의금은 축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83살 나이에 실순잔치를 한 번 더 했는데 7명 왔어요. 한 명이 가족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김철수 어린이에게 1,000원에 팔라고 말씀하셨고, 김철수 어린이는 한 박스 200마리를 1,000원에 팔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게 다 미숙이 때문이에요. 차라리 솔로인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의 특권인 것입니다. 형제여,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애인 따윈 필요 없는 사람. 다음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남자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오나미 성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솔로인 모태솔로 오나미입니다. 성녀님, 지난 주말엔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휴대폰의 가족 외에 지난 3년간 연락이 없던 사람들 전화번호 다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중국집. 솔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킨십 누구랑 하십니까? 남자친구 누구랑 하십니까? 여자친구. 여자친구 누구랑 하십니까? 애인. 다 틀렸습니다. 성녀님은 스킨십을 누구랑 하십니까? 터치폰.